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실전 모의고사 3회인데, 그죠? 이게 3회인데, 이게 조금 여러분 풀어보면, 책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고, 조금 약간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저하고 풀어보면, 어려운 거 없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일단은 여러분이 이게 뭐 시험은 이렇게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다른 유형으로 약간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과 달리 나왔을 때 뭐 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풀어나가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꼭 몇 점 몇 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연습할 때는 근데 이제 여러분 항상 그럼 다른 유형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 문제 푸는 요령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조건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풀어가지고 답을 맞추겠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문제 유형만 살짝 바꾸면 여러분 점수 60점 안 된다고. 그래서 살짝 바꾸더라도 몇 점이 돼야 된다? 60점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문제는 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 문제 푸는 요령은 똑같다. 왜냐면 일단은 항상 우리 그 공부할 때 요건과 뭐가 있다? 효과가 있잖아, 그지? 요건은 어떤 조건이고 말 그대로. 그 다음 효과는 뭐? 결과. 결과는 뭐 한 걸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푼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어떠냐면 우리는 쭉 해가지고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 뭐 되어 있다? 경우. 요 경우는 뭐다? 경우에서는 답을 찾으면 안 된다. 경우에서는 배운 걸 가지고, 경우를 가지고 뭐를 판단한다? 답.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문제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때 뭐다? 경우 때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끊어라. 끊고 난 뒤에 경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한 걸 여러분이 아는 걸 가지고 뭐다? 경우 가지고 뭐 이다 아니다. 이 둘 중에 한 게 답이 있다고. 그러면 경우 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다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니다가 답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예를 들면 경우 해갖고 이다가 답인데 그죠? 근데 경우의 말을 살짝 바꿔버리면 뭐가 아니다가 답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선생님은 무조건 이 말이 나오면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 살짝 바꿨다 전부 다 망한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경우에서 원래는 이다가 답인데 경우를 반대로 바꾸면 어느 게 답이다? 아니다가 답이 된다고.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경우를 가지고 경우 때면을 끊고 경우 때면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는다. 찾고 그 다음에 이다 아니다 유효 무효 이렇게 답을 찾는다고. 문제 길게 나왔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만 길면 선생님 깁니다 어렵습니다 안 그렇다 긴 게 훨씬 쉽다. 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요거다. 문제 푸는 요 모든 시험에서 학개론이든 민법이든 뭐다 요건과 뭐다 효과인데 요건은 뭐 경우 뭐다 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풀어보면 이거 쉽다. 금방 푼다. 그죠? 근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느낌을 가지고 풀면 안 되고 뭐 한 걸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해결한다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 막 8개월, 10개월 이렇게 배워 놓고 문제 풀 때는 그냥 그 배운 거는 어디에 맡겨놓고? 전당포 맡겨놓고 그냥 풀고 있대 이게. 그게 나중에 누구하고? 해설을 보거나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면 아 맞다 배웠다 이러네. 시험도 마찬가지다. 시험 풀고 나서 그 시험 치고 나서 그 해설하잖아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해설하잖아요. 그럼 뭐 해설하는 거 보면 내가 아는 거네. 내가 아는 거네. 미치겠네. 이렇게 간다고. 왜냐면 느낌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다.
느낌을 가지고 절대로 풀면 안 되고, 느낌은 어떤 사람이 느낌을 가지고 푸느냐 하면은, 공부한 게, 즉,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거나, 공부한 게 한, 뭐, 인터넷 보고 공부하고 한 3, 4개월밖에 안 됐거나, 이런 사람은 뭘 가지고 푼다? 느낌을 가지고 푼다고. 느낌을 가지고 풀면 안 되고, 뭐 한 걸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풀면, 주로 한 8개월 이상 공부했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 60점 맞을 수 있다. 그럼 배운 거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 배운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 기억하는 게 이게 뭐 하는 거다? 어떻게? 기본적인 건 어떻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 여러분 어떤데 옛날에 어떤 선생님은 무조건 이해하세요. 이해 백날 해도 뭐 안 하면 기억 안 하면 별 볼 일 없다고. 항상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인데 그저 그렇게 하면서 자 41번은 41번 여러분 제목 한번 붙이면 이건 뭐고 41번은 103조지 도박 나왔으니까 103조를 묶고 있는 거지. 뭐를 묶고 있는 거다? 103. 그럼 여러분 41번은 자 여기 있어 지금 그 41번 그 아까 배운 거 가지고 느낌 가지고 풀면 안 된다. 도박 나오니까 막 느낌 가지고 풀면 안 되고 갑과 을이 고도리를 쳐가지고 을이 잃었다고 예를 들면 을이 잃었다고 500만 원 잃었다. 자 잃었다. 어떻게 되노? 법적으로 갖다 붙여야지. 아까 103조라 했잖아요. 반사위실생으로서 위험무효 무효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줬다. 못 돌려받는다. 몇 조? 746조. 불법은 인거벼. 그거라고. 500, 예를 들면 500 잃었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줬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는데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몇 조 때문에? 746조. 불법은 인거벼. 그 다음에 돈 대신에 집 소유권 이전해줬다. 어쨌든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근데 됐습니까?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그럼 이미 제3자에 갔다. 못 찾아오기 때문에 제3자가 그대로 유효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여기서는 도박으로 했지만 예? 여기서는 우린 도박으로 했지만 수업시간에 뭘 가지고 이야기했노? 첩. 감남이라는 사람이 재력이 있는 어리라는 사람과 불륜 맺고 등기해줬다. 무효지만 740 그래서 103조는 특이한 무효다. 무효지만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래서 제3자에 갔다. 제3자 그대로 뭐하다? 유효. 가는 거지. 쉬운 거다고. 굉장히 쉬운 거지. 그러면 한번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옳은 것인데 갑이 을에게 변제로서 이전 등기 해줬다면 끊고 자 줘버렸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렇지. 갑은 말소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 갑이 을에게 변제하였다면 끊고. 자 원래 줬다 못 찾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자500 잃었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안 주니까 저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저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자 원칙적으로 103조가 되면 둘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근데 안 주고 있으니까 갑이 뭐, 어리 뭐도 하고? 어리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갑집 주위에 뭐도 뿌려놓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할 때는 고도리 쳤기 때문에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갑도 잘못이 있지만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을. 그런 경우는 찾아올 수 있다. 그게 지금 2번. 갑이 을에게 변제했다면 끊고 을의 불법성 정도가 갑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뭐 큰 경우라면 됐습니까? 큰 경우라 할지라도 끊고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가 아니고 뭐 수익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만약에 2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하면은 뭐다? 무슨 유? 휘발유지. 어리 뭐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하면은 자 고도리 쳤기 때문에 누구 잘못도 있다? 갑도 잘못이 있고 을도 그래서
줬다 못,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리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해서 줬다. 그런 경우는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을. 그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어딘 게, 2번은 어느 게 틀렸노? 불법 원인이 누구? 수익자에게만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746조 예외. 불법 원인이 누구? 수익자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거 쭉 읽고, 그럼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딱 보니까 여기는 뭐다? 을의 불법성동 정도가 갑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핵심이다. 되겠습니까? 예. 이런 그런 경우 원칙적으로 103조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그 상대방이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줬다 그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 수업 시간에 그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 늘 했잖아 그지? 근데 자 여러분 그죠? 그 갑이 안 주니까 자 갑이 이런데 줄 필요 없는데 안 주니까 그러면 만약에 집 등겨줬다 못 찾아오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근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내 돈 없고 우리 집 팔면 줄게. 근데 내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못 팔겠어. 내 대신 너가 팔아줘. 무슨 건수요? 대리권 수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대리권 수요했는데 을이 만약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했다. 처분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처분해가지고 그 돈 자기 도박 채권 얼마? 500. 은 돌려달라 할 수 없고 초과하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치? 그렇게 늘 한 거죠. 그래서 갑이 도박 채무를 변제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그 수권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맞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3의 경우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위 부동산 처분 행위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그 다음 을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금으로 변제 뭐 했다면? 충당했다면? 됐습니까? 충당했다면 무효지만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됐습니까? 무효이고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몇 조 때문에? 746조 때문에 그렇다. 103조 무효지만 그 충당하는 것도 103조 무효지만 몇 조 때문에? 746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여기서는 얼마? 여기서는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은 유효무효? 무효지만 됐습니까? 500만 원 초과하는 거는 갑은 돌려받을 수 있고 500만 원을 넘는 거는 돌려받을 수 500만 원은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돼야 된다 그지? 41번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103조 제일 잘 내는 게 첩 하고 요거 갑을병으로 나올 때 첩, 요거, 도박, 그 다음에 뭐, 이중매매.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갑을, 갑병. 그럼 병의 첫 끝과 다음에 병에게 넘어갔다. 어른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알고 있죠? 103조 딱 나오면 첩, 도박,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 세 개 가지고 낸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42번은 계약법에서는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41번에 답은, 예? 1번에 5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충당했다면 충당한 거 얼마? 얼마? 여기서는 만약에 500 잃었다. 얼마? 팔아달라. 팔았잖아요. 어리 제3자에 팔았잖아요. 판 돈. 을 가지고 판 돈을 500만 원. 충당했다. 무효지만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41번에 답은 5번이고 자 42번에 이거 굉장히 잘 나온다. 41번이 계약법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 쭉 읽으면 안 되고 요거는 그냥 단계대로 한다. 이게 뭐대로? 단계. 자 가만 한 가봅니다. 갑이 을에게 2월 1일 자신의 부동산 1억 원에 일시불로 매도한다는 청약을 발송하여 2월 4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끊고 그지? 이에 대하여 을이 자 그러면 얼마에 팔겠다고? 1억 일시불로 하겠다고 을에게 도달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을은 이거를 분할할 예 지급했던 변경을 간 승낙을 2월 5일에 발송하여. 자, 요거. 자, 그러면 요 변경을 간 승낙.
뭐를 가, 그렇지. 병력 2월 5일에 발송하여 6월 7일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자, 요거 줄칩니다. 2월 5일에 발송하여 6월 7일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이건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이 청약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아까 일시불 1억 나갈이 되고 어느 거?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변경을 간 승낙을 발송한 2월 7일에 도달하였다. 그거 줄치고 그거는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되겠습니까? 그럼 갑이 이에 응하기로 하고 2월 9일에 의사표시를 발송하여 하면 이건 뭐 새로운 청약에 대한 새로운 승낙이다고. 그럼 계약 언제 승립하노? 2월 9일 발송한 때. 답은 몇 번? 4번. 쉽다 이거는 거. 요 항상 나온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쭉 읽으면 절단 나는 거지. 읽으면은 어떻게? 개판되는 거지. 쫙쫙 끊어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쭉 읽는다고 읽으면 답 못 찾는 거지. 안 읽고 순서대로 하면 쉬운 거다 이거. 그 다음 43번 갑니다. 공유물 분할 옳지 않은가? 자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유에서도 그죠? 43번도 공유일 때 갑을명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나누자 하면 나눠야 된다 무조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나누자 하니까 꼭 거기에 어떻게 배째라 있다 없다? 있다. 아이고 어떤 사람 못 나누겠다 하면 소송해야지. 나누자 하니까 못 나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 공유를 분할 판결. 분할 판결. 배운 거 가지고 풀어라 이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확정되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나누자 하니까 무슨 K? 오케이. 뭐가 됐다? 협의가 됐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지키지 않는다? 약속. 이행하지 않는다.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럼 거기 핵심 단어 찾아라. 1번. 1번 빨리 찾아라. 핵심 단어. 그렇지. 협의가 승립했더라도 그게 핵심 단어다. 그럼 이겁니까? 이겁니까? 밑에 거지. 협의가 승립했는데 딱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무슨 청구? 이행 청구, 이행 판결 나와야지.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럼 틀린 거. 분할의 소가 아니고 무슨 소? 이행의 소. 그치? 이행 청구. 그럼 요거 항상 나오면 나온다고. 이거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요 항상 공유 분할 판결에서는. 여기서는 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 이행 판결, 이행 청구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예?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어, 분할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1번 틀리고 그죠? 2번. 2번은 요거 뭐 공유물 분할 판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공유물 분할 판결 하면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다음 3번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재의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경매 해가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다. 경매 청구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물건 하고 나머지 돈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제 대금 분할. 그다음에 4번 갑니다. 경우 끊고 갑은 을을 상대로만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맞죠? 맞습니까? 예.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전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누가 참여해야 된다? 전원.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만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근데 만약에 나눴다. 됐습니까? 자, 갑과 을인데, 2분의 1씩 있는데, 나눴다. 이렇게 갑, 을. 그럼 을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갑. 갑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구? 을. 그치? 맞습니까? 서로가 책임진다. 자 44번 갑니다. 사카의 43번에 1번 44번. 자 이런 거죠. 안에 지문, 지문이 지문 보니까 좋은 지문입니까? 안 좋은 다 배운 겁니까? 안 배운 겁니까? 배운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44번 집합건물인데 여러분 이거는 뭐 민법 등기법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죠. 건물 지었습니다.
자, 뭐 지었습니까? 건물. 자, 3층 건물 지었습니다. 1층에 두 세대, 2층에 두 세대, 3층에 두 세대 이렇게 됐습니까? 여섯 세대가 살도록 지었는데 이 소유권 몇 개입니까? 응? 에? 아니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신축했다고. 한 개가 될 수 있어도 될 수도 있고 여섯 개 될 수도 있죠. 한 개로 하면은 이건 뭐 다가구, 그지? 여섯 개로 구분 소유로 하면 이건 무슨 세대? 다세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여섯 세대가 살지만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이건 무슨 가구? 다가구. 소유권 여섯 개. 이거 빌라 형태로 하면 이건 무슨 세대? 다세대. 이건 구분 소유지.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누가 결정하노? 신축자가 그냥 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이 지었는데 그냥 자기 이름으로 그냥 등기하면 소유권 몇 개? 한 개. 여섯 개로 하면은 이건 뭐 무슨 소유? 구분 소유지. 그러면 여러분 자 어쨌든 이거는 한 개로 하느냐 여섯 개로 하냐. 자 그럼 만약에 그걸 우리 집합건물에서 아니 이렇게 등기법에서 뭐라는 말을 쓰노? 요거 구분 소유의사. 무슨 소유의사? 구분 소유의사가 그럼 처음에 허가 신청할 때 소유권 여섯 개로 허가 신청했다. 그걸 무슨 소유의사? 구분 뭐 없이? 그렇지. 등기 없이. 구분 소유의사가 없으면 무슨 가구? 다 가구. 그거 1번. 한동 건물 중 각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한 개 건물로 등기할지 각 부분을 구분 건물로 등기할지는 무슨 자 의사에 따른다? 소유자 의사에 따른다. 그치? 오늘 선생님 처음 알아서 이러면 심각한 문제다. 항상 꼭 기억한다. 요게 핵심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요건 그냥 내가 그냥 건물 물리적으로는 건물 한 개잖아요. 어? 그냥 구분 소유 업사가 없으면 무슨 가고 다 가고 뭐 없이 등기 없이 신축하면은 무슨 축? 신축.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다 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언제 신축 시에 누구 소유자가 여섯 자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무슨 소유? 구분 소유. 구분 소유 의사가 없으면 무슨 가고 다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하고 요거는 뭐 없이 등기 요거 하고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에서 구분 소유에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제 다 됐는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무슨 건? 대지권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건물과 토지잖아. 그지? 자 전유부분이 공용부분인지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노? 항상 기준 처음 대장에, 그렇지. 처음 대장에 어느 거 등록되는 무슨 점 시점 꼭 기억한다. 요거는 아까 언제 신축 시 누구 의사 구분 소유 의사 소유자의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무슨 세대 다세대 구분 소유 의사가 없으면 무슨 가구 다 가구. 그 다음에 전유냐 공용이냐 하는 것은 뭐 대장에 뭐 등록되는 시점 신규 등록할 때 그치?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자 또 2번 공용 부분은 두 가지지 그치? 구조상 공용 부분은 이건 법정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은 한번 공용 부분은 무슨 가지? 끝까지 그치? 요거 어느 거? 되라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 주차장, 그지? 근데 요거는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노? 그렇지. 관리사무소. 그럼 관리사무소 그렇게 하니까 느낌이 확 안 오잖아요. 예? 그럼 천일생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몇 호? 101호. 101호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전유 부분이잖아요. 그지? 몇 호? 101호. 101호를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다?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이걸 규약상 공용부분이란다. 규약, 그럼 일반적으로 구조상 공용부분은 뭐 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지만,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101호라는 표제부만 만든다고. 그게 지금 2번. 건물 부분 또는 부속 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정조에서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하면, 거기까지 딱 끊으면은 그게 무슨 상 공용부분이고, 규약상 공용부분이지. 규약상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의 취지. 아까 무슨 부분만 둔다? 표제부. 그치? 101호, 101호. 네, 예를 들면 101호 표제부의 관리사무실이다 하는 걸 등기부,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자, 요거, 이 등기법 문제지. 구조상 공용부분은 한번 공용부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절대로 전용부분으로 전용할 수 없다. 근데 요거는 아까 101호, 101호 관리사무실, 이걸 규약상 공용부분이라 했잖아요. 구조상 공용부분은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하는데 뭐만 둔다? 표제부. 근데 규약상 공용부분은, 근데 만약에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 됐습니까? 관리사무실을 멋있게 지었다고. 그러면 이걸 용도가 폐지된다 이렇게 하거든. 뭐가 폐지되면? 용도가 폐지되면 다시 무슨 부분으로? 전유부분으로 분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돼야 된다고. 그게 이제 2번은, 그래서 어쨌든 틀린 건 몇 번? 2번. 2번은 무슨 상 공용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규약상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의 취지를 뭐한다? 등기.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의 핵심 단어 어디에 출처해야 되노? 서면에 한 합의. 그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5분의 4. 5분의 4 3개. 서면에 한 합의, 공용부분의 뭐, 재건축. 그 다음 건물 가격 몇 분의 1 초과? 2분의 1 초과 멸실시 복구. 그냥. 그럼 요 서면에 한 합의는 연대서면. 쫙 내용 적고. 뭐 적고? 내용 적고 몇 분의 4 서명하면은, 5분의 4 서명하면은 모여가지고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지?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 결의 사항에 관해서 구분 소지하면 의결권은 5분의 4 이상 서면에 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4번 때 끊고. 자, 여러분 항상 재건축 몇 분의 4? 집합건물에 5분의 4인데 80%인데 그럼 82% 됐다고. 그럼 18%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거 항상 시험 문제 나온다. 반대한 사람, 누워 집회를 소집한 자, 고줄 친다. 그거 잘 나온다. 뭐를 소집한 자? 집회를 소집한 자. 지체 없이 찬성하지 않고 구분 소지에 대해서 참가 여부를 반드시 이거 확인하는 거니까 뭐로 채고? 서면으로 채고. 했는데 몇월이 지나도록? 2월이 지나도록 해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 잘 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5번은 판례입니다. 전유분과 대지분을 함께 분양받았으나 전유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격려되고 대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자도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이 달리하는 본권으로 대지상권을 가지면 이를 전유분과 분리하여 뭐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 어쨌든 대지권은 전유분과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대지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거 규약 공정정서에서 무슨 또로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용부분은 절대로 분할, 분리 분할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뭐가 안 된다? 분할 분리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분과 같이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 어느 거? 규약 공정정서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 따로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거지. 자, 45번 갑니다. 집합건물 역시 옳은 것인데 공용부분은 언제나 구분소에 전원의 언제나 전원의 공유 아니죠. 원칙은 전원의 공유지만 일부 구분소지의 공유인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책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1번 X, 2번 여러분 변경 동그라미 하고 경우에서 무슨 경? 변경. 변경 몇 분의 몇? 4분의 3 됐습니까? 과다하게 들 때는 몇 분의 몇? 3? 4분의 3.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는 통상 집회 결의 두 부류. 자, 변경은 두 부류입니다. 과다한 비용 하면 몇 분의 몇? 4분의 3.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는 통상 집회 결의 때 변경의 경우 끊고 그 다음에 뭐 비용이 과다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그게 핵심 단어지. 과다하면 몇 분의 몇? 4분의 3.
그래서 2번도 X. 3번. 자, 여러분 관리는 누가 선임합니까? 관리단 집회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번에 좀 부정한 행위를 한다. 어디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는 몇 사람? 한 사람. 각 구분 소유자. 그 어디에?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핵심 단어고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틀린 거. 결의에 의해서 지정당 구분 소유자는이 아니고 무슨 소유자? 각 구분 소유자는 이렇게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청구하는 거는 뭐 각 구분 소유자. 이런 것들 정리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아까 죠 여러분 그거하고 아까 서면에는 합의는 몇 분의 4? 5분의 4 하면은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보고, 근데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하는 경우는 전원의 동의. 그거 기억해야 된다. 절차. 그래서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가 아니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하려면 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 하는 거. 그런 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5번은 뭡니까? 제목 붙이면 임시집회 소집 요구. 무슨 집회 소집 요구? 임시집회 소집 요구. 자, 임시집회 소집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인이 하는데,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몇 분의 1 발의? 5분의 1 발의. 그거 3번. 아, 5번.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 이렇게 갑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로 갑니다. 46번. 임대인의 비용상환 업무 옳지 않은 것. 그럼 유익비는? 자, 유익비 동그라미. 야, 유익비는 정가가 무슨 존해야 됩니까? 현존. 현존하지 않을 때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오. 자, 유익비는 항상 현존해야 됩니다. 유익비 현존 하면은, 현존하면 있지만 현존하지 않으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필요비는 지출 적시입니다. 필요비는 무슨 적시? 지출 적시. 지출 적시를 뭐? 존속 중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중에도? 존속 중에도 있다. 맞습니까? 예. 자, 유익비 상환 청구는 종료한 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이 되나 임차인은 이를 가지고 유치권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우리 요거 많이 했죠? 요거 많이 했죠? 자,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끝나고인데, 어쨌든,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끝나고인데, 안 주면은, 끝나고도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그럼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돌려줬다, 매달 안에 받아야 된다? 요걸, 요거 3단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그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자, 5번 갑니다. 5번 역시, 뭐, 발언받은 날로부터 매달? 6월. 이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47번 갑니다. 47번은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저 그 3회 문제는 여러분이 점수를 보라고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뭐 해라고? 내용을 뭐 해라고? 꼭 하라고. 꼭 알아라고. 중요한 내용들이다. 다 여러분 보면은 안 배운 게 한 개도 없다. 배웠는데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서 놓쳐 그들이다라고 꼭 기억해야 된다. 예? 늘 보던 거는 이제 볼 필요 없다. 보던 거는 이미 이제 수십 번 봤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보면 똑같아. 여기 있는 거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똑같다고. 그것만 계속 연습하면 시험장에 가면 당황한다고. 자, 그 다음 47번 갑니다. 1번은 미성년자의 자의 부모가 자의 토지를 처분하였다.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부모. 부모는 법정 대리고 공동 대리. 부모는 무슨 대리고? 법정 대리고 공동 대리. 그 다음에 갑의 대리인 을이 주어 끊고. 여러분 힘들 때는 주어 찾아라. 을이 끊고. 대린 을이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샀다. 을에게 팔았다. 이건 자기 계약. 을이 자기가 대리면서 자기가 샀다. 됐습니까? 무슨 계약? 자기 계약 또는 자기 대리 같은 말. 그 다음에 디귿.
갑의 대리인 을로부터 선임된 병이 끊고 항상 잘 힘들 때는 주어 주어 누가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 토지를 매각하였다. 여기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병이지. 병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했다. 무슨 대리? 복대리. 꼭 기억해야 된다. 요 안에 있는 거지. 그 다음 리얼 갑의 대리인 을이 파산 선고 받은 후 자 여러분 자 공통소멸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이러잖아요. 본인 사망 한 개 받고 없고 대리인은 사망 파산 성년 후경계시. 자 그럼 대리인이 무슨 산 파산 하면 대리권 소멸 무슨 건 소멸 대리권 소멸 그럼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갑 소유 토지를 매각하였다. 요거는 무권이면서 표현대리 무권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대리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토지 임대차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주어 끊고 자, 핵심 단어는 을입니다. 갑 소유 토지를 매각했다. 자, 임대해라고 대리권 수여했더니 어쨌든 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팔았다. 몇 조? 126조 표현대리. 묶어이면서 표현대리. 맞습니까? 예. 그럼 그 밑에 없는 거. 쌍방대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푸는 거다, 요거. 요런 거 잘 나온다. 이번 시험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30일의 시험 뭐 하지 않다? 호락호락 하지 않다. 쉽게 안 논다고. 왜? 일단은 시험을 치든지 안 치든지 그 응시원서 낸 인원이 굉장히 많다, 적다? 그렇지. 근데 많은데 기본적으로 보통 한 몇 명 정도 뽑냐면 2만 명 내외를 뽑거든. 몇 명? 2만 명. 그럼 작년에 1차만 합격한 사람은 지금 올해 9천 명인가? 만 명 정도 된다고. 확실하게 제가 그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 만 명쯤 되거든. 뭐만 2차만 치는 사람. 2차만 치는 사람은 거의 80% 합격한다고. 왜? 감옥이 작으니까. 그러면 결국 여러분 1, 2차 동차는 한 몇 명 정도 뽑는다? 오, 그렇게 나온다고. 몇만 명이 응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지금 한 20만 넘게 응시했잖아요. 1, 2차 합쳐갖고 30몇만 그 거짓말이고 24만 나와있잖아요. 통계 밑에 그지? 거기서 그럼 하면 근데 거기서 24만 같으면은 거기서 한 4, 5만 명은 또 안 온다. 그럼 한 몇만? 한 15만 중에서 그냥 좀 확 줄이자고. 많이 안 온다. 15만 중에서 한 만 명 정도 동차한다고. 동차는 원래 한 만 명 내지 만 한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문제 쉽게 나오 일단 보통 그 인원은 그 정도로 하거든.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해서 시험에 출제한다고. 그러면 기존 했던 대로 쉽게 안 논다 이 말이지. 근데 기존 했던 거 계속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그거 백날 돌려봐야 잘 안 되는 거지. 하다가 이것처럼 바꾸면 선생님 어려워요 미치 이런 거 몇 번 해야 된다고 계속. 자 그 다음에 48번 갑니다. 표현들이 옳지 않는 것. 여러분 1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그럼 1번은 한번 읽어보자. 친권자로 돼 있는 자를 믿고 거래한 때 끊고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맞죠? 자, 여기는 잘 모르겠을 때는 어디에다 줄치노?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그거. 그럼 몇 조 표현들이고? 125조 표현들이잖아요. 예? 125조 표현들이잖아요. 그제? 125조 표현들이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고 법정 대리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늘 이야기했죠. 125조에서 표현 대리 125조 표현 대리 나오는데 거기에서 법정 대리인 나오면 무조건 OX, X잖아. 그럼 여기는
이건 125조 대립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에 관한 125조인데 어느 거 친권자로 돼 있는 자 하면 이건 무슨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이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여러분 1번은 그냥 쉽게 하면 법정 대리인은 125조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이걸 이렇게 난다고. 어렵게 나오면. 다시 125조는 오직 무슨 대리만 적용한다? 꼽혀간다? 임의 대리. 그럼 125조에서 법정 대리 나오면 무조건 OX? X. 그럼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 법정 대리를 호적자의 친권으로 되어 있는 자를 믿고 그래한 때 이렇게 나온다고.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대리인 경우, 법정 대리인 경우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에 대한 12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받지 못한다. 하면 뭐 오. 이렇게. 1번 짱 좋은 지문 꼭 기억한다. 1번. 그 다음에 2번 후 끊고. 뭐 끊고? 후. 여러분 대리권 소멸 후 선임, 대리권 소멸 후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몇 조? 129조지. 후 복대인을 선임하여 복대인으로 하여금 상대방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는 125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이거 뭐한다? 성립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여러분 126조는 조금만 있으면 되죠. 조금만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 하거나 조금만 있으면 초과했다 나왔다 무조건 몇 조? 126조.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보존등기 신청이고 자 기본 대리권은 있다고 보존등계를 했는데 그걸 대물변제한 경우 몇 조? 126조 5. 맞습니까? 예. 그 다음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가 무슨 건 수여 표시가? 대리권 수여 표시가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늘 우리 행가했죠.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 총총총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알면서 뭐 했다? 묵인했다. 그것도 몇 조? 125조. 그 다음에 126조는 여러분 조금 있는 상태에서 초과했을 때 초과한 것도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126조에서는 그죠?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슨 방이 진다? 상대방. 그치? 그 다음에 자 혼동 옳지 않은 것. 근데 여러분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1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 있는데 그지? 끝순위가 매수 이전 양도받았다. 저당권자가 집을 뭐 했다? 매수 이전 양도받았다.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하죠. 어? 혼동으로 소멸하고 근데 끝순위권자 아니면 매수 이전 양도받았다.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끝순위 아닌 사람이 됐습니까? 상속받았다. 뭐 받았다? 그럼 상속받으면 그 몽땅 다 받죠. 그럼 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죠. 그럼 요 집을 상속받았다. 집만 상속받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채무도 상속받습니까? 어! 그럼 채무 상속받으면은 이건 채권이 없어진다고. 혼동으로. 소멸하면은 요 저당권은 뭐에 의해서?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한다. 조심해야 된다. 1순위 저당권자가 뭐 받았다? 상속받으면은 무슨 권도 소멸한다. 저당권도 소멸한다. 뭐가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채권자면서 무슨 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고 하면은 이거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 이거 혼동에서 소멸하는 게 혼동 문제가 아니고 무슨성에 의해서? 부정성에 의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 채무자 갑이 갑 토지에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인데 을이 갑을 자 출칩니다. 여기는 뭐가 핵심도 아닙니까? 을이 갑을 뭐? 상속. 그럼 상속받으면 뭐 상속? 물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상속받는다? 채무. 그럼 자기가 채권자면서 채무자 되면 채권이 소멸하면 무슨 성에 의해서
부정생에서 저당권을 소멸한다. 이건 무슨 동에 의한 소멸이 아니라 혼동에 의한 소멸이 아니라 무슨 생에 의해서 부정성. 여기는 상속은 뭘 상속받는다 빨리? 채무. 을은 지금 채권자인데 채권자면서 1번인데 을이 뭘 상속받냐 하면은 뭘 상속받는다 빨리? 채무도 상속받는다고. 뭐를 상속받는다? 채무. 채무를 상속받으면 채무, 집 다 상속받으면 자기가 채권자면서 채무자. 그럼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은 무슨 성에 의해서?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없어진다. 꼭 기억합니다. 중요하다. 특이한 거. 꼭 기억했는데 1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요거하고 혼동에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병이 하면 병은 2번이잖아요. 병이 동그라미 양수 하면은 끝순위가 하면은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 다음에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그럼 을이, 을은 몇 번입니까? 1번. 매수 동그라미 하면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예. 그 다음 갑이 가지는 지상권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끊고 을이 저당권자가 자 여러분 요거 토지에 갑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 그 다음에 을이 무슨 권 저당권 근데 여러분 갑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하면은 요거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항상 끝순위가 관련이 있다 누가 을이 지상권자가 저당권 하면 요거는 뭐한다? 무조건 누가 관련이 있으면 소멸한다. 우리 끝순위 요거지 지금. 되겠습니까? 예. 을이 저당권을 자 4번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끊고 을이 무슨 권을 취득하면은 지상권을 취득하면 을은 하면 끝순위죠. 하면 무조건 을은 뭐한다? 소멸한다. 무조건 끝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뭐한다?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5번 갑 소유 토지의 을이 뭐 무슨 권 지상권 그 지상권의 병이 무슨 권 저당권 경우 끊고 을이 토지 자 끝순위 병이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번은 빨리 없죠 그러면 이때 을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4번 5번 꼭 기억해야 되고 그죠 1번 기억해야 되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50번 갑니다. 자, 불공정.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여러분,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오. 그 다음, 자, 104조 한꺼번에 합니다. 니언. 무상, 편무, 경매, 정려. 4개.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려. 104조 적용되지 않는다. 오. 그 다음에, 불공정이 되려면 궁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몇 개? 한 개. 이걸 주관적인 요건이랍니다. 주관적인 요건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 X. 그 다음에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요걸 뭐랍니까? 어디다 줄칩니까? 채권 포기. 단독행위 무슨 행위? 단독행위 104조 적용된다. 그 다음에 대리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무슨 대? 경무 대 본공 오 그래서 맞는 거 기형 니언 어느 거? 비읍 옳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그럼 답 잘못됐죠. 어느 거? 디귿, 리얼, 미엄. 제가 답을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옳은 것으로 저는 답을 체크해가지고 오지. 예, 죄송합니다. 답은 뭡니까? 3번. 그럼 50번에 답은 1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 고쳐야 됩니까? 3번. 뒤에, 뭐, 여러분,
제가 그죠? 답을 체크하는데 잘못 체크했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인데 옳은 것을 체크해. 그래서 50번에 자, 여러분 저희 제3회 50번에 정답 몇 번? 3번으로 수정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51번 갑니다. 자, 갑은 시한부 사는 친구 을을 기쁘게 해줘. 을에게 평소에 좋아하던 자신의 소유의 조각품을 정려한다고 말하고 인도하였다. 그러나 갑은 속으로 정려 의사는 없었고 을이 사망하면 곧 찾아올 생각이었다. 이건 다른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 얼마 후 을이 사망하고 병이 을을 뭐했다? 상속하게 되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요거는 무슨 진이? 비진이. 무슨 진이? 비진이. 그럼 여러분 비진이에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상대방. 그죠? 자, 근데 상대방인데 병은 지금 자, 을이 사망하고 병이 을을 뭐했다? 상속하게. 그럼 병은 제3자입니까? 을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지. 상속인은 같은 사람이지. 누구? 병은 을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을이 알고 있었다, 아기 또는 과실이 있었다, 갑은 병으로부터 찾아올 수 있다. 그지? 근데 만약에 을이 선의 및 뭐라다? 무과실이다. 그럼 그대로 누가 소유자? 을. 을이 소유자면 누가 소유자? 병.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있을 누가 을의 상태가 어땠는가에 따라서 맞습니까? 예. 그럼 자 2번 갑니다.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 주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갑은 찾아올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럴 때 병이 선이든 악이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악인 경우에 갑은 찾아올 수 있다. OX, X. 악이뿐만 아니라 뭘지라도 선이일지라도 병의 선이 악이 관계없이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럼 병이 악인 경우에 갑이 찾아올 수 있다. OX, X. 선이 악이 관계없이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병이 선인 경우 자, 병이 선인 경우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병하고 관계없이 누구에 따라서? 을.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을이 갑의 진위를 정려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끊고 자, 을이 알았습니다. 갑은 됐습니까? 갑은 병의 반환 청구, 병에 대한 반환 청구가 뭐 된다? 인정된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더 붙이면 병의 선의 악이 관계 없이. 5번 X, 그지? 아, 5번은 뭐. 자, 그 다음 52번 갑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여러분, 점유권에서, 그지? 여러분, 점유권에서. 여러분 요거 갑이 점유자인데 을이 침탈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병에게 넘어갔다. 병이 선이다. 오직 침탈자에게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특정 승계는 행사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근데 병이 뭐이거나 악이 또는 뭐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은 상속인을 가리키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 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침탈 요 꼭 두 개 기억해야 된다. 항상 두부류. 자, 병이 뭐다? 선의일지라도 갑은 현재 점유자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요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요거 잘 나옵니다.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해가지고 병에게 넘어갔다. 병이 선이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아니 병이 선이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하면 안 된다. 두부류.
점유권 하면 뭐 없다. 소유권 하면 뭐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항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문제 유형을 파괴하지. 항상. 특정 승계인에게 넘어갔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선의 하면 뭐다. 점유권 하면 뭐 없고. 소유권 하면 뭐 있다. 항상 두부려. 이렇게 나온다. 문제. 한 개 안 논다. 두부려. 근데 여기서는 점유권인데.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서는 그가 악인 경우에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지금 요건 점유권입니다. 소유권인지 점유권인지 조심해야 된다. 빨리. 그지? 1번 맞다. 2번. 점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에 대한 방해가 있으면 성립하고. 맞죠? 점유자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오, 맞습니까? 예. 방해 행위만 있으면 되고, 무슨 행위만 있으면 되고, 방해 행위만 있으면 되고, 점유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점유권은 뺏긴 날로부터 몇 년, 제척기간 몇 년? 1년. 요거는 제척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요거.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요 1년은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간? 출소기간. 소송 제기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은 여러분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같다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점유권과 본권은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게 5번. 점유의 소에서는 피고의 본권에 관한 반소 제기를 긍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점유의 소와 점유에 기한 본소와 소유권에 기한 반소를 모두 어떻게 한다? 인정. 자, 그 다음 53번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주어 중요합니다. 무슨 자는? 요약자는? 무슨 자는? 요약자는 낙약자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제3자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쨌든 위반하면 자유롭게 해제 취소할 수 있다. 수익어사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지? 여러분 대가관계 대가관계 갑병 대가관계는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험결은 계약의 효력을 영향을 미치나 보상관계는 미치지 않는다. 바뀌었다. 계약 대가관계는 미치지 않고 보상관계는 영향을 어떻게 한다? 미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낙약자는 보상관계와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있답니다.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다시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제3자가 수익어사 표시한 후 끊고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제3자에게 여전히 이행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다 틀리고 5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통정의 표시가 있는 경우 자, 있는 경우는 무효로 선의의 수익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자, 그 다음 54번 쌍무계약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쌍무계약에서 채무자 위험 부담 원칙을 부정하는 특약도 어떻게 하다? 유효. 맞죠? 그래서 위험 부담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동시행한 평가를 원칙으로 쌍무에서 자 쌍무에서 동시행 위험부담 편무에서는 동시행 위험부담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 끊고 동시행한 평가를 행사해야만 면하는 것은 아니답니다. 자 요 3번 짱 중요 어디에 줄치노?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거고. 자, 여러분, 자, 고개 돌고.
잘 나온다. 그럼 동시행은 저번에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다시 뭐 갖추고 있으면?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다시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주장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다시 뭐? 주장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심지어는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동시행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주장해야만 위반이 아니다. 주장해야만 책임지지 않는다. 나오면 OX, X.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요건 갖추고 있으면 뭐 당연히 위반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자가 정지되고 그렇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행사해야만 면하는 것은 아니다 하니까 맞지. 그럼 요 틀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행사해야만 책임을 면한다 하면 OX, X. 그렇게 잘 나오는 지문이란 말이지. 그 지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굉장히. 전부 다 요 안에 지문은 제가 거꾸로 바꿔놨다, 전부 다. 그게 얼마든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나오면 이거다 이렇게 하면 죽사발 난다. 동그라미 어떤 뭐 선생님 뭐 동그라미 해가지고 하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무조건 예우라 하면 아니고 예우라 하면 안 된다고. 앞에 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게 이다가 될 수도 있고 뭐다 아니다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뒤집으면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3번 맞다. 행사해야만 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틀리게 만들려면 행사해야만 면한다 하면 OX, X.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지문에 나오는 행사해야만 면한다.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행사 안 하고 요건만 갖추고 있어도 뭐한다? 면한다. 뭐 하지 않아도 모르고 있어도 밝히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뭐한다? 면한다. 무슨 이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동시행 관계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담보 책임 제도는 원칙적으로 유상 상무에서 적용된다. 그 다음에 5번 무효 동그라미하고 뭐 반환 하면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잠깐 쉬었다가.